don't. 이렇게 즈또 스키를 쓰는 네, 올해는 스키 되게 많이 탔어요. 이 골프도 그렇지만 스키도 그렇고요. 뭔가 운동이나 취미를 할 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혼자는 잘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저 올 겨울에는 저 동생들하고 계속 이제 스키 타고 골프 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즐거운 겨울 방학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스키로 리얼 카메라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작년에 보니까 아주 직설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당황스러운 질문도 되게 많았었는데 키카세테 Q&A 시간을 올해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질문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냐? 기본적으로 저는 긴 스키가 아니라 숏스키를 타잖아요. 폴이라는 게 없어요. 폴. 그럼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스키 탈 때 허전하단 말이에요. 폴을 잡고 타다가 그 스키장에 보면 페트롤들 있잖아요. 페트롤들. 그 페트롤들이 보면 이렇게 백팩을 메고 있죠. 그걸 보고 제가 딱 느꼈어요. 예전에 어릴 때 왠지 페트롤들이 스키도 잘 타고 되게 스키장에서 어릴 때 그렇게 멋있었거든요. 숏스키를 타면서 아 백팩을 저렇게 메는 것도 이쁘겠구나. 멋으로 메는 거예요. 그 아래는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갑, 그 다음에 뭐 셀카봉, 담배 뭐 그게 다고 나머지는 타월, 큰 타월 있죠. 타월을 접어가지고 부피만 이렇게 늘리려고 타월 집어넣고 우리 포장 패키지 할 때 비닐 딱 소리 나는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뭐 안에 뭔가 대단한 게 들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게 왜 좋은냐면요 넘어졌을 때 충격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안전에도 좋아요.